그렇지. 야채 맞아. 야 진짜 그렇지. 오소독스는 체조로 유명한 팀. 젊고 기량과 패기가 되게 좋다고 느껴지는 팀. 저희는 마샬아트 트리킹 이런 거, 체조 제일 잘하는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스턴트하면 중요한 게 깡 아니겠습니까? 남들이 봤을 때 저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근데 저희는 성공하니까. 오소독스 팀의 장점은 이재남, 신세계 탑급 선수들이 모여있는 단체라고 생각을 해요. 재남이가 또 도와줘 공조 때도 빈이 대역으로 재남이가 했었고, 특징이 있다면 굉장히 액션이 군더더기가 많이 옵니다. 절도 있고 깔끔하고 정확하고 그리고 상대가 편안한 그런 느낌의 액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잘한다고 제가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래도 굉장히 잘하는 재남이가. 저는 격투액션을 잘하는데요. 공조, 원투, 현빈 형님 대역을 했었고, 그 은밀하게 위대하게 김수현 씨 빅매치라는 영화 이정재 선배님의 제가 대역을 했었습니다. 신세계라고 하는데 그 친구는 약간 신계. 그 등치에 그 정도의 힘과 파워와 빠른 어떤 액션을 소화할 수 있는 친구는 아직 않아요. 그리고 이제 몸 자체가 이 골격이 완전 무슨 골리앗이기 때문에 워낙 파워가 세니까. 예. 제 키는 190이고요. 대한민국 최장신 스턴트맨입니다. 액션의 신세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하세요. 스턴트계의 약간 신흥 세력? 떠오르는 샛별? 오소독스! 오케이. 거슬립니다, 다. 기선제압 하고 싶었어요. 곰이 아니라 오징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세계? 새로 태어나고 싶네. 핑크 오징어? 어허, 이것들이? 아는데, 참. 들어온다. 어디? 오나 보여. 온다. 나이. 안녕하세요. 나이 스턴트입니다. 와우. 저희 팀이 좀 레벨이 더 높기 때문에 100%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네. 자연 재난 영화라든가 이런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참여했었던 게 해적, 타워, 승포울, 어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테러 라이브. 그리고 그 외에 재난만 잘하는 팀이 아니라 다양하게 정말 잘해요. 나인 스턴트 윤기현 형이 액션을 진짜 잘해요. 송중기 선배님 대역으로 유명한 실력자입니다. 굉장히 스피디하고 힘도 세고 좀 세련된 액션들을 잘하는 것 같아요.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에서 제 대역을 해줬던 기현이라는 친구는 빨리 움직여야 되는 동작을 할 때 되게 민첩해요. 일반적인 동작을 하고 카메라를 빨리 돌리는 기술도 있는데 그 친구는 그런 거 안 했던 걸로 기억하고, 그때 제가 십자인대가 이렇게 끊어지는 사고를 당해서 걸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근데 우리 기현 씨가 제가 지금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기현 씨라고 하는 것도 기현 씨가 보면 웃을 건데 너무 친한 동생이라 제가 그때 많이 미안했었는데 솔직히 너무나 많이 제 역할을 해줬죠. 다가! 기현 씨가 없었으면 아마 그 작품을 다 못 맞췄을 거예요. 솔직히 다 자신 있습니다. 진정한 액션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 출연하게 됐습니다.
1등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저희 나인, 네, 나인 스턴트가. 이제 상대 팀들에게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6위는? 와, 이렇게까지. 1위에는 조명이 없었는데요. 최하위인 6위에는 조명이 결란하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와, 살벌하다. 최약체 예상팀. 바로! 왜 저희를 쳐다보고 계시죠? 여기도 볼게요. 바로! 무섭습니다. 오서덕스였습니다. 오서덕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6위가? 6위? 6위가? 6위야. 6위가 오서덕스라고? 우리가 재남형 표정 봐. 좀 상처받았겠는데. 와. 너무 견제한다. 뭐야? 오서덕스는 아직 현장 경험이 많이 부족한 팀. 합을 맞추는 이런 동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주먹질인가? 이게 발차기인가? 품새? 품새하는 느낌. 오서덕스 팀 공격수 여기입니다. 아닙니다. 아. 제가 나옵니다. 오. 예. 이건 반전, 반전. 오, 반전이다. 주성이가 할 줄 알았는데. 파쿠르 하시는 분이 계신데 왜 그러면 재남 씨가 하시는 거예요? 아, 제가 자신 있어서 나가는 거죠. 아. 그리고 저희를 6위로 뽑았기 때문에 제가 실력을 보여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제가 부상 복귀한 지 아직 일주일? 일주일이 안 됐어요. 아직까지 통증이 있는데 오늘 저 꼴찌 소리를 듣고 오늘 내가 진짜 출전 한번 해야겠다 해가지고 나왔거든요. 저의 이 울분을 제가 직접 필드로 뛰어가지고 딱다 잡아버리려고요. 자, 그러면 이재남 씨는 과연 어느 팀을 상대 팀으로 선정을 하셨을지. 자, 재남 씨. 네. 얘기해 주시죠. 두분 아니면 그쵸? 말이 순하게 보셨대. 우리 말고. 저는 나인 스턴트를 뽑겠습니다. 나인 스턴트를 뽑겠습니다. 재남이 형 뭐 잘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수비수 3명을 지목을 해야 됩니다. 저 중에서도. 나이는 여자 두 분을 한꺼번에 뽑아도 되나? 뭐 상관없지. 세 명만 뽑으면 되는데 나 출전을 했잖아. 오우, 와우. 나도 봤어. 나도 좀 치사해보지 않아? 네, 괜찮아요. 괜찮아. 우린 6위니까. 알아서 6위네요. 올라설 곳이 없네. 우린 6위입니다. 생각해보지. 올라가야죠. 올라가야죠. 1번. 긴장돼. 뭔데? 그럼. 1번 진영준. 자, 진영준. 아, 가. 벌써 의외인데? 자, 2번 장유희 뽑겠습니다. 장유희 뽑겠습니다. 장유희. 벌써 갑자기 확 긴장감이 몰려오면서 엄청 떨렸어요. 3번. 우리 보고 있는데? 우리 보고 있는데? 뭐 상관없지. 세 명만 뽑으면 되는데 나 출전을 했잖아. 황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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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자. 세 분 일어나 주십시오. 그래도 여자 두 명 안 했네. 여자는 쌍둥이라 가지고 누굴 꼽아도 뭐 비슷할 것 같아가지고 원래 둘 다 뽑았는데 좀 치사해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명만 뽑은 거거든요. 정정당당하게 꼴찌가 1등을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서 경기를 치를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들이 아주 매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동작 하나하나를 심판할 것입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1분을 카운트하겠습니다. 나인 스턴트 다 죽었어. 안 돼! 보여드릴게요. 당연히 우리의 승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비! 어우, 긴장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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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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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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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혔어요. 잡혔어요. 장유이 도망갑니다. 장유이.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가야 돼, 가야 돼. 뭐야? 바로, 바로. 장유이 도망갑니다. 장유이. 아, 복병이다. 복병이야. 바로, 바로. 네, 어, 좋다. 1분 안에 세 분을 다 잡으셨고요. 오소독스 팀은 17초. 에이스. 아, 숨좀 돌리자. 힘들다. 진짜 힘들어. 한 번에 빡. 와. 잘해. 이제 그러면 나인 스턴트가 공격, 오소독스가 수비입니다. 아, 이렇게. 자, 그러면 나인 스턴트는 공격수가 누군가요? 유시정. 유시정 씨가 세 분의 수비수를 지목해 주시죠. 일단은 신세계 나오고, 신세계 나오고. 신세계 드디어. 오호. 2초짜리다, 2초짜리. 2초짜리다. 소정현 씨. 네. 소정현 씨. 재남이. 아, 이게 아주 멋있다. 네. 이미 학원에서 체력도 빠져 있어. 몰라. 재남이 같은 경우는 몸은 굉장히 빨라요. 정말 잘하는데 저희 팀원들하고 할 때 호흡이 흐트러지는 걸 보고 아, 해봐야겠다. 와, 재남이 형 힘들겠는데. 스타트 유시정 씨는 30초입니다. 자, 오프닝의 설문조사 결과가 도끼를 숨기게 한 것 같아요. 우리 오소독스가 나인 스턴트를 이기고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자, 세 팀의 공격수는 경기장 안으로 일단 입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이스! 하던 대로 하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몸을 날렵하게 잘 쓰기 때문에 1등은 제가 할 것 같습니다. 이 멤버로 꼴찌 소리를 듣는다고? 갈 한번 갈아보자. 한 끼에 끝날 수 있어. 뒤에 조심해. 유나 너 누구 잡아야 돼? 혼자자! 재남이 형 지금 목숨 걸었네. 나이스! 잡아! 잡으면 돼! 야, 좋다! 그렇지! 도망가! 그렇지! 나이스! 도망가! 야, 좋다! 그렇지! 여기에 반란이네.